동일본 대지진 이후 중단된 원전을 모두 재가동시킨다는 아베 정권의 친원전 정책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원전 가운데 하나를 또 재가동시키기로 했는데,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동해쪽의 후쿠이현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가 재가동됩니다. 센다이 원전 1, 2호기가 재가동 합격을 받은 지 5달 만에 추가로 재가동 판정을 받은 겁니다. 10톤의 원전은 모두 48기. 이 가운데 4기가 재가동되는 겁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동이 전면 중단된 뒤 재가동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原子力規制委員会が 신規制 기준に 適合すると 認めた 原発は その 과학的 技術的な 판단을 尊重し 再稼働を 進めます. 원전이 대거 몰려 있는 지역 주민들은 아베 정권이 원전 전면 재가동을 서두르는 것이 불안합니다. 대지진 공포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베 정권은 원전 전면 재가동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의 가동도 재승인한 상황. 특히 재처리 공장인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의 경우 해마다 핵무기 2,600개를 제조할 수 있는 8톤 분량의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44톤을 더하면 11년 후에는 미국의 보유량을 추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일본 국민 10명 가운데 6명꼴로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고 있지만 아베 정권은 에너지 정책을 이유로 원전 재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